오늘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도 거반 다 온 것 같아요. 항상 그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갈수록 참 귀한 내용들이 빼곡히 담겨 있어서 이것도 한 몇 시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뭐가 일어났죠? 예, 다툼이 일어났다. 근데 원문을 보면 비교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그 불꽃이 튄 다툼인가 하면 2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을 팔자를 예수님이 암시하시죠. 누가 그 짓을 해? 이렇게 된 거죠, 서로. 그러다가 그 논란이 뭘로 지금 불똥이 바뀌었습니까? 누가 더 큰 자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일관된 관심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를 향하는 길목과 점점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의 속내는 사실상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음의 제단 위에 목숨을 드리러 가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내심 속내에 기대했던 걸음은 달랐어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주님에 의해서 드러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뭐라고 칭함을 받으나?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은인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의 느낌상 긍정적인 단어이어야 합니까? 부정적인 단어이어야 합니까? 긍정적인 단어이어야 맞죠. 그런데 유대 사회의 은인이라는 단어의 통념은 달라요. 이 은인이라는 개념은 누가 호칭하고 누가 좋아하는 개념인가 하면 직권자들, 부자들이 즐겨 듣기를 원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회적 통념상 은인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은인 하면은 피차 참 즐겁고 흥겹고 서로 기분이 좋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 은인이라는 말은 특별히 로마 집정관들, 특별히 황제로부터 즐겨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소위 시혜라고 하죠. 베푸는 선한 정책들, 또 선해 보이는 수혜들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속내는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말을 듣고 싶어한 의도가 깔렸다는 거죠. 그렇죠. 아, 우리의 은인이시다. 이걸 가장 먼저 시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살아냈던 삶의 언저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이 갖는 부정적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베푸는 수혜의 근본적인 동기 자체가 사실은 은인이라고 불리워서
지배하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말하자면 정권을 더 강력하게 교묘한 이런 정서적 밧줄을 묶어서 더 지탱하고 심도 있게 백성들을 붙들고자 하는데, 지배하고자 하는데 이 은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고요. 이것은 집권자 시각에서 갖는 부정적 시각이에요. 그리고 또 백성들은 그런 달콤한, 당장에 입에 넣으면 달아지는 그런 혜택들 때문에 그들을 마음이 없어도 은인이라고 말해야 했던 시대가 바로 이 개념이에요. 서로 피폐해지는 사회를 점점점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자칫하면 교회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대충 구제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돕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송금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베푸는 입장에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게 되죠. 아, 저 인간 도와줬는데도 고마워할 줄 몰라. 이게 벌써 갑이 들어온 거예요. 갑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또 이럴 수 있죠. 아, 이건 뭐 꾸준히 도와줘봐야 뭐 이렇게 보람이 없어.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보람이 안 나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좀 세상의 판단 근거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차피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이런 구제와 돕는 일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민감이 깨어있지 않아서 둔해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갑이 돼 있어요. 갑이. 나도 모르게. 그래서 도움을 베푼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그런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뭐 모아가지고 뭐 감사 예배 드리게 하고, 아, 그거 진짜 안 좋아요. 별로 그거 매력이 없어요. 이 교회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본문이긴 하지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뭘 물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벌써 그 질문이 틀렸어요. 이웃의 정의를 어디로부터 출발했어요? 내, 나. 나로부터 이웃을 정의하고 들어가잖아요. 질문 속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베풀어진 비유가 뭐죠?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럼 예수님이 정의한 이웃의 중심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의 이해 속에는 갑이에요. 그럼 이웃은 누가 돼요? 우리가 이웃이 돼야 돼. 우리가. 나로부터 이웃이 정의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교회가 새롭게 뒤집어야 될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일이 벌어졌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가 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뭐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이 되물은 질문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인정받는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유대사회의 통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르는 이 제자들마저도 세상의 논거와 근거에 별 다르지 않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형편과 모양은 우리 속엔 없을까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진짜 큰 자는 누구와 같냐 그 말이에요. 젊은 자, 이 젊은 자라는 말은 동양적 개념을 담아서 표현하신 겁니다. 젊은 자라는 말은 연장자와 젊은 자의 상관 개념은 뭡니까? 동양적 개념은 젊은 자가 연장자를 섬기는 게 동양적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대답을 좀 하십시오. 졸리세요? 네. 그러니까 동양적 개념에는 젊은 자가 윗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자와 누구를 동일 개념으로 예수님이 놓고 있습니다. 큰 자.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진짜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럼 젊은 자가 되라. 이것은 생물학적인 젊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양적 개념에서 누가 섬기는 법이냐? 연장자를 젊은 사람이 섬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양적 개념의 젊은 자 개념과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큰 자는 같은 개념이에요. 제자들은 서로 지금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에 휩쓸려 있는데 제자들의 저 밑바닥에는 어떤 심리가 흐르고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큰 자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뒤집어 엎는 거죠. 세상은 그게 클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부연 설명을 또 볼까요? 다스리는 자는 누구와 같다고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정말 진정한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리더는 누구와 같다고요? 섬기는 자와 같다고요. 이게 어디의 질서입니까? 교회의 질서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어야 돼요. 여러분, 젊은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아직 사회적 경험도 없고 뭘 잘 몰라서 인사도 안 하고 실수를 하면 어른들이 먼저 인사하세요. 어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배워요. 그리고 깨달아요. 대고 붙들고 야단치고 뭐라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방법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철 같은 안에서 그런 왜 한국 사람들은 싸움 끝에 꼭 나이를 묻는지 모르겠어요. 너 몇 살이야? 아니 지금 싸우는데 나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운전하다가도 수가 틀리면 끝에 꼭 나이를 물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나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통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자로서 서서 섬기죠. 그게 교회의 질서여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원리요 질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2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서서 먹는 자가 커요, 섬기는 자가 커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꾸로 정의를 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어떤 자로 있다고요? 섬기는 자로 서 있다. 섬기는 자로 서 있다는 말은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일관되게 그 얘기를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일교회는 그래도 연령 분포가 젊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실천할 수가 있어요. 제가 리더 모임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 삼일교회 젊은 세대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데는 우리 장년진들의 오랜 세월 자기 포기와 섬김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저는 절대 이건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젊은 세대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6년 반 전에 부임하니까 뭐 이런 장년도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풍경이 많았어요. 전혀 교회의 구조 속에서 자기 주장을 일절 장년들이 하질 않아요. 그리고 당회를 해도 그렇고 누구와 개인적으로 만나도 그렇고 모든 교회의 방향과 투자를 청년부가 대학부가 그거 한다면 해줘야 된다. 이게 뭐죠? 이것이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드러난 열매는 젊은 세대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생물학적으로 연장자 되시는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자기 포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절대 이와 같은 결실과 열매는 저는 불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 꿇는 오랜 역사의 시간부터 하나하나 쌓여온 거예요. 뭐든지 어느 아침에 갑자기 결실되는 법은 없어요. 그런 열매는 없어요.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저 밑에 그런 눈물겨운 자기 포기와 헌신의 뿌리가 있었기에 이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우리 그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대청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청년진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3청년들의 나이가 숫자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장 정점을 칠 때 그 경험의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몸으로 그 시대를 겪었고 익혔어요. 그들은 어쩌면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가장 찬란하게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대입니다. 제3청년부는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1세대가 돼줘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1세대의 역할을 그렇게 밑거름이 되어 등받이가 되어 해오셨듯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번 구조개편은 그런 부서별 특징과 또 교회 비전에 맞는 포커스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자,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29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자, 여기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완료부사인데 이 개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했고 앞으로도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자들이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확고하고도 안전하고도 견고한 견인의 언약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초점도 지금 잘 안 맞고 있고 또 실수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나와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한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십니까? 함께 할 때만이 실수가 회복이 돼요. 맞죠? 틀린 걸 수정받을 수 있어요. 무너진 걸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게 완전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돌아올 기회와 회복의 시간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3.1교회가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지금도 저는 그 소식과 장면과 그 추억과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입니다. 그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람 앞에서보다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를 위해서 기도실에서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왔고 교회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도록까지 그 함께 했던 사람들, 그게 중요한 신앙의 경력입니다. 그것을 시간을 함께 겪어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과정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함께 했던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함께한 제자들이 이후에도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흩어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이 빠지는 위험한 함정이 뭐냐면 완벽주의, 신앙의 결백증입니다. 난 틀렸어. 자기가 마음대로 혼자서 난 아닌 것 같아. 내가 무슨 리더야. 나 하나도 간수 못하는데 간사 웃기는 짓이었지. 뭐 그러면서 소설을 써요. 아니에요. 수준별로 뽑았다면 저서부터 일단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도포자락 붙들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매달려서 저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그 눈물에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앞에 무너지시잖아요. 그래, 또 한 번 더 해보자. 우리를 질질 끌고 또 한 걸음 떼놓는 거죠. 그건 함께하는 자만이 누리는 비밀이에요. 완벽한 자이기에 함께했던 것도 아니고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무너지잖아요. 더 무너져가지고 자책감에, 그래서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자책감입니다. 쓸데없는 겸손. 저는 아주 그 요즘 욥기에 좀 푹 빠져 있는데 그 욥의 와이프의 아주 매력을 느껴요.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욥의 아내에 대해서 참 나누었네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는 말이 나는 너무 이해가 돼. 너무 이해가 돼. 왜 그러냐 하면 그 욕하고 죽으라는 말이 사실 그 원문을 보면 바라크라고 돼 있어요. 바라크. 바라크가 뭔지 아세요? 바락바락 소리 질다 그 말이 아니라 바라크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 의역이 좀 된 건데 예배나 실컷 들이다 죽어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열남매씩 낳고 몸을 섞고 살았던 부부간인데 저렇게 경건한 남편 두 번 만날 수도 없는데 무고히 거듭 겪는 고통이 아내인들 편했겠어요? 즐거웠겠어요? 못지않게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오, 주님, 나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왕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남편은 정말 사랑한 나머지 차라리 예배들이 다 죽으세요.
이걸 욕으로 번역을 해서 욕으로. 나는 너무 인간적인 욕의 아내. 매력 있지 않아요? 응? 저만 느끼는 감정인가요? 제가 그 밤늦게 학교를 갔다 돌아오다가 라디오에서 어느 목사님이 상담하는 걸 들었어요. 상담하는 거. 이게 외국 방송입니다. 그때는 영어가 조금 들릴 때예요. 그때는. 지금은 그나마도 귀가 막혔는데 어느 분이 생방송인데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여인이 겪는 고통이 욥의 고통 못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아들 자식 잃고 교통사고로 남편 데려가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럼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어떻게 상담을 해줍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주 보편적인 상담 패턴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히 들었던 것 같아요. 저기 차 몰고 가다가 아무도 들리지 않는 커다란 벌판 같은 데 차 세워놓고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마음껏 한번 욕해보세요. 속이 좀 시원할 겁니다. 그래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돼요? 그 목사님의 의도가 뭔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좀스럽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도 안 되는 넋두리, 말도 안 되는 하소연도 그냥 다 들어두세요. 내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구나. 하나님은 좀 넉넉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같질 않아요. 우리는 뭐 조금만 공격에도 파르 떨고 어떻게 그러면서 뭐 어떡하기는 피사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제 어느 목사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갑자기 아주 심한 중병이 걸린 분이에요.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파 보니까요 믿음 자랑할 건 못 되던데요. 예, 그 말이 정답이에요. 우리 인간이 무슨 의지를 내세우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뭐 믿음 좋네 하지만 자랑할 거 못 돼요. 거품 같은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로 시선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신 걸 알면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 그 하나님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 예?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신지 눈이 열어지면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 누가 더 크냐?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더 나가고 싶은데 한 절만 더 다루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29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세상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어리석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삐딱하고 그런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지금 걸어가시는 방향에 대해서 초점도 모르는 제자들이지만 이건 종말론적 완성된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너희들이 결국 내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공동체, 한 운명, 한 식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뭘 베푸세요? 그 상이 식탁입니다. 식탁. 테이블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이미 시제로는 아직 안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하고도 행복한 초대 앞에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에 눈떠 또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